안녕하세요. 종로유학원 TV입니다. 오늘은 종로유학원 본점 이소정 매니저를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소정 매니저입니다. 종로유학원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어요. 어느 국가로 가장 많이 가나요? 그리고 그 국가의 장점이 있을까요? 네, 학생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것 같으세요. 다양한 국적의 학생분들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할 수 있거든요. 우리한테 익숙한 게 북미권 영어잖아요. 그래서 저도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으로 제일 많이 선택을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.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것을 보다 보면 우리도 가고 싶잖아요. 예. 매니저님은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으신가요?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있으면 저도 몰타를 갈 것 같아요. 저는 수영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몰타 지역이 그런 액티비티들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몰타 지역 선택할 것 같아요. 네. 저도 몰타를 좋아합니다. 만약에 대학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느 국가로 유학을 가고 싶으신가요?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배낭여행을 가고 싶거든요. 유럽권으로. 그래서 영국 런던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영국 런던으로 해서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면 유럽 여행이 좀 편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영국 런던 선택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? 저희 사무실이 광화문 쪽에 있어요.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당연히 대학생분도 많이 오시는데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아니면 못 가는 이런 시기인데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아니면 못 갑니다, 여러분. 못 가요. 그래서 결정하셨을 때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